CJ 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이 노조를 만들었다 단체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 올해 초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광주 지역 택배 노조가 어제부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택배 노조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놓인 택배 상자들을 택배 기사가 아닌 긴급 투입된 아르바이트생들이 분류합니다. 같은 시각 택배기사들은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단체 교섭에 응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대리점주들이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그동안 부당하다고 지적해온 택배 분류 작업을 단체로 중단한 겁니다. 택배업계의 노사 갈등은 올해 초부터였습니다. 노조를 만든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임금도 받지 못하는 분류 작업 투입과 표준 계약서 없는 현실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대리점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대리점과 택배노조의 갈등을 중재하며 집단 계약 해지 사태는 수습됐지만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대리점주들 때문에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리점주들은 더욱이 택배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 나섰고 실질적으로 협상을 해야 할 CJ 대한통운도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의 일이라며 대응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주에서도 비슷한 갈등으로 택배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 등 갈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구안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청인 CJ 대한통운과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때까지 CJ 대한통운 단체교섭을 요청할 상황입니다. 정부가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인정했는데도 특수형태 고용자인 택배기사들은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